좀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예요. 랜섬웨어. 저도 8년 전에 처음 랜섬웨어 한번 당했었거든요. 저도 복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복구가 안 돼요. 저희 첫째 딸 3개월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닙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복구를 의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네. 일단은 네. 복구를 할 때 요겁니다. 네. 요 하드인 테라짤이고 그래서 이제 네. 벨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벨세트가 있어요. 또 뭐 전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복구 의뢰서를 하나 작성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 하나 작성해 주세요. 팬이 또 한 저 팬이에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제 전화 왔을 때 다들 엄청난 환호가 세상에 눈쟁이님이 오신다고? 저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네.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그렇게 저희 쪽으로 또 복구가 많이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제 빠르게 저희가 일단 세 개를 구해놨어요. 그 배드섹터 검사를 해도 거의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놀리면 중간에만 뜨고 뒤에는 계속 정상으로 뜰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래서 그냥 하다가 꺼버렸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배드가 나면은 앞쪽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인덱싱이라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쓰는 목록이 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쓰고 지우고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가 배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증상을 봐야 되는데 이테라기 때문에 오늘 대기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왜냐면은 이테라를 정상적인 거를 복사만 한다고 해도 얼마가 걸리나. 정말 풀 퍼포먼스로 땡겨도 1시간. 그거는 배드이기 때문에 그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를 하고 가시면은 네. 저희가 데이터를 뭐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님께서 원하시면은 리스트화 작업을 해서 리스트를 드리거나 이거 이동 가방 좀 주십시오. 이동 가방 알겠습니다. 촬영도 하시나요? 아 저희가 이거 하드를 그냥 들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들고 가다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담아서 네. 작업 공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쪽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에요.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단일 저장 매체, 자기 디스크 형태로 된 것들은 다 이 안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는 안에가 다 진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염물질이 이제 다음에 안 되는 네, 다음에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는 얘를 열어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하드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린룸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네, 해야 된다. 해야 클린룸 시설 들어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에어샤워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제 네, 저희가 자재로 준비해 놓은 하드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물리적인 배드세터가 있어서 안에 이제 뜯어서 부품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이 제품들을 쓰려고 미리 어제 구해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장애가 나도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장비.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인식은 돼요. 근데 이제 어느 공간에서 이제 배드가 날지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섹터 바이 섹터라고 해서 한 섹터 단위로 지금 복사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거를 A부터 Z까지 파일 형태로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요. 왜냐면 복구 작업하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번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드디스크에 보면 플래터가 이제 여러 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터마다 그래서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맨 밑에 있는 3번 채널이 제일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인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복사본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드 섹터가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점점 디스크 자체에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할 수 있는 채널부터 복사본을 생성을 하고 이제 헤드 교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야 눈으로 보기에는 깔끔하네요. 다 드러내진 않고 요 안에 있는 이제 헤드라고 해서 읽어드리는 부분만 일단 교체를 해요. 쉽게 말해서 LP판에 이렇게 위에 얹는 게 맞아요. LP판 역시 이해가 빠르시군요. 그중에 지금 의심 가는 게 맨 아래 있는 네, 그렇죠. 헤드가 의심 가니까 통째로 바꿔서 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헤드가 불량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플래터가 문제가 있어서 헤드를 교체를 해도 동일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건지 헤드를 교체를 해서 인식이 됐어요. 아까보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하다. 교체를 통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한 2시간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요. 단순하게 데이터 복구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복구 작업 같은 경우도 그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나 간단한 물리적인 증상은 지방 지점에서도 가능하고, 커버를 오픈을 하고 이런 이제 물리적인 높은 수준의 작업을 요하는 것들은 본사와 구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버는 근데 별도로 분류가 돼 있네요. 네, 서버 같은 경우는 워낙 증상이 어쨌든 다양하고 그리고 서버를 구성하는 저장 매체의 종류도 다양하죠. 네, SAS도 있고 하드도 있고 SSD도 있고 일반적으로 네이티브로 하는 게 아니고 레이드로 묶고 근데도 굉장히 높다. 요즘은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예요. 랜섬웨어. 그쵸. 저도 8년 전에 처음 랜섬웨어 한번 당했었거든요. 저도 복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복구가 안 돼요. 저희 첫째 딸 3개월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랜섬웨어 걸린 것들도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엔 암호화 걸린 거니까. 그렇죠. 암호화 걸렸는데 이제 해커가 FBI나 이런 쪽에서 이제 체포가 돼서 키가 이제 공개 키로 나온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되는데. 그렇죠. 워낙 이제 만드는 랜섬웨어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슬랭 영역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찾는 경우들도 있고 중요한 물에 들어갔거나 화재에 들어갔던 이제 하드디스크면 네. 플래터가 온전한 경우가 많나요? 화재 데미지를 입은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화재, 네. 두 번째는 침수가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자마자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돼서 화기가 없어져서 저장 매체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간단하게 물에 빠진 것들은 복구가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 은별님이 물에 빠졌다가 떼도 복구가 됐다는 거네요. 사실 그게. 맞다. 저 하드디스크가 원래는 이제 스트리머분이 사용을 하시던 거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PC를 바꿔야 되는데 아, 이 PC는 버려야겠고 네. 근데 이제 안에 있던 자료가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궈서 네. 데이터를 파기를 시키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녹이 쓸거나 부식이 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은 복구가 되죠. 된다는 거잖아요. 네, 되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망치고 때려서 부시거나 아니면은 드릴로 플래터를 깨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석 중에 마그네틱 센 거 아 그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걸로 절대 안 되나요? 네. 저 여기다 사인 좀 하는 거 아 저 아, 네. 아니 일단 이미지 작업은 쓴 영역만큼은 다 끝났어요. 어차피 이거는 블러 처리하실 거니까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 처리도 해드립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시오시 아 예 문정희씨 네 아 저번에 부탁하셨잖아요 저한테 컴퓨터를 이제 맡기시면서 아 그 안에 이제 데이터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이제 컴퓨터에 장치가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C 드라이버 쓰시던 거랑 D 드라이버 쓰시던 거. 근데 C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SSD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제 컴퓨터에서 그냥 백업이 되는 거라 백업을 했었는데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D 드라이버 쓰시던 거. 응. 걔가 맛이 갔었어요. 맞아. 네, 맛이 가서 컴퓨터에서 아예 읽히지도 않더라고요. 파일을 빼내려고 했는데 내 컴퓨터가 멈출 정도로 문제였다. 어저께 국내 1위 데이터 복구 업체에다가 이제 그때 연락을 딱 해가지고 아, 고장이 났는데 복구를 해야 된다. 가도 되겠는가? 했더니 당신의 하드디스크에 쏙까지 분해를 해서 100% 하나도 손실 없이 복구를 조져가지고 다른 세핑 하드에다가 가지고 왔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막 그 장비 막 와 막 개쩌는 거 막 가가지고 요 막 그 하드를 막 분해를 하더니 막 하드 안을 막 그 부속을 막 빼가지고 막 부속을 또 새 걸로 교체를 하더니 지릭 직접 하는 아 그 복구 되겠네요. 막 요 씨 막 어? 우와. 네.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말했던 이제 40만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그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는 게 일단은 낫겠죠? 하드는 이제 말하면 폐기 처분 데이터 파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 네, 어, 이 데이터 누가 이제 막 빼가고 이러면 어떡해? 나 이거 물 담궈볼까 막 그랬었는데 물에 담궈도 100% 복구가 된답니다. 고마워 오빠 진짜로. 수고하셨고요. 알자. 잔다니 이래야 되는데 일 안 하는 건가? 알았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 성향을 굉장히 저는 많이 갖고 저희 ESTJ거든요. 혹시 MBTI? INTP. INTP요? 어머 딱 맞네요 진짜. 뭐가 딱 반대는 원래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반대네요. 네 맞아요.